쌍쌍 고민 상담소. 목동의 아이언맨 김동철 쌤과 함께.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괜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사소한 일에도 미친 듯이 분노하고 이렇게 감정이 그래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10대들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힘든 우리 친구들 2부에도 우리 함께 들어요. 목동의 아이언맨. 청소년기는 에너지가 샘솟는 시기라고 하던데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는 의외로 무기력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무기력을 호소해. 어때요? 그냥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 네. 왜? 뭐를 해도 재밌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해도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막 요새 좀 들어요. 큰일 났다. 코로나 그랬죠. 때문인 것 같은데.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진짜.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 이놈의 코로나 문제가 있네. 학교를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1년 동안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인문계 가. 혜민 MC는 어때요? 저도 비슷해? 네. 저도 아이, 큰일 났네. 여기 MC들 큰일 났네. MC들부터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네. 너무 힘든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이제 올 수는 있어요. 원인이. 그런데 지금 제가 딱 느끼는 원인들은 뭐냐면 학교와의 관계가 이게 뭐 학습으로 연계가 돼야 뭐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데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불안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당연히 자격증을 따든 뭐 대학을 가야 되든 뭔가를 추진하고 있어야 이게 행복한 부분들인데 이게 뭔가 하지를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중지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들보다 취미라든지 자기의 강점이 좀 저는 이제 좀 활성화가 좀 되고 더 깊게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목표의식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활성화를 시키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도 따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공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또 뭐 한두 과목 못하면 어때? 잘하는 게 또 있을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쌍쌍 고민 상담소! 쌤, 무기력하다는 친구도 되게 많은데 되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많다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 사연이 있어요. 네. 저는 화쟁이인가 봐요. 매사에 화가 나요. 심지어 게임을 할 때도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친구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저한테 진짜 너무 공감되는 얘긴데 제가 컴퓨터 게임을 네.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지잖아요, 게임이. 그러면은 질 수 있지. 화도 나고 예민해져서 누가 내 옆에서 말을 걸면 좀 짜증난 상태로 말을 대답을 해요. 이 게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자, 게임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면 지금 이제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게임은 OX예요. 그리고 생각을 깊게 할 수가 없고 계속 빨리 뛰어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지. 선택, 판단, 선택, 판단, 선택, 판단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는 감성적 조절이 되지 않고 반응으로 가는 이런 친구들이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너무 깊게 몰입이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즐기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임들은 사실은 좋은 거란 말이지. 예, 보미 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화가 나. 막 참지 못하겠어. 너무 의욕이 과다한 것 같아. 의욕이 너무 과한 게 아닐까. 의욕이 폭발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올바른 거에 대해서 폭발하는 것들은 괜찮아. 그러다 퇴행적인 거. 잘못된 거, 비도덕적인 거, 배려하지 않을 때, 그래 자기만의 가치에 휩싸여서 자기의 기분 나쁜 것들을 타인에게 발산하는 거야. 스스로 화나면 문 닫아놓고 소리 지르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해? 문을 닫아놓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아빠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걸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이 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어떤 액션적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타인도 기분이 나쁘고 자기를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좋으냐면 우리 유빈 MC는 성찰에 네. 대해서는 들어봤죠. 네. 자기 성찰, 그치? 네. 자기 반성 이런 거 들어봤죠.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가 성찰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좀 못 찾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맞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 내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 혜민 MC는 어떻게 생각해요? 특이하면 정말 자기 성찰이 잘 될까?
명상. 근데 명상을 우리가 해? 안 하죠. 잘 안 하지. 성찰은 메모지에 딱 한 줄도 괜찮아. 딱 한 줄만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글만 써. 다른 말을 쓰지 말고. 신기하게도 이 작은 단어 하나에 정말 많은 게 내포가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슈를 만들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과제가 돼버려요. 정말 쉬운 과제부터 해야 돼, 그러면. 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아 성찰 지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명상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것도 좋지만 네. 가장 좋은 거는 함축된 어떤 것들을 작게라도 표출했을 때 정말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쌍 고민 상담소. 조만간 우울증 때문에 부모님과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걱정되고 또 제 몸에 난 흉터를 볼 때마다 자해를 하지 말자 결심해보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 하게 됩니다. 자해 충동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고 상담을 하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늦어요. 늦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그 자해를 하는 이제 친구 얘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겨서 참지 못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럼 벌써 되게 증상이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렇죠. 이제 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없었으면 하는데 이게 이제 충동적인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약간의 습관적인 문제를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이 습관을 먼저 잘라내야 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고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쵸, 그럼 혜민 우리 MC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때요? 본 적은 있는데 그런 걸 하면은 제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렵죠. 그런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야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주변 친구가 그렇게 해. 자,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말에 대한 표현 언어도 있고 행동에 대한 표현 언어라는 게 있어요.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같이 울어주거나 같이 여행을 가주거나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행동만 해줘도 되게 완화가 돼요. 안아만 주고 기다려주기.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그런 그럼요. 애들은 그냥 뭔가 옆에서 내가 지지해주고. 네 말을 들어주고 있고 공감하고 그치. 있고 난 너 편이야. 맞아. 같이 위로해주기만 해도 맞아요. 맞아.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맞아요. 결혼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된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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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편이 돼줄 땐 좋은데 네. 내 편이 아니고 제가 우리 어머니 편을 들면 화가 날 때 그래 그런 것처럼 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큰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동맹, 편.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건강하게 아마 삶을 또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감정 조율에 대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번 정도 짚어주고 네.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러분들 감정 조절 잘 해요? 어때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컨트롤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왜? 그냥 보면은 그냥 기분이 그냥 사람이 좀 숨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숨기지 못하는 거 제 감정 자체를. 그냥 감정이 그냥 딱 화난다 하면은 그냥 티 내고 그냥.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지. 그렇지. 잘못된 건 아니지. 저 자신은 뭔가 좀 아, 이게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예를 든다면 직설적인 답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 해야지. 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리더의 역할이면 해야 되거든. 네, 자,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안 해. 자, 그러면 그 자체가 누적이 계속돼서 결국은 우리
보비 MC 같은 경우는 빵 하라고 말걸. 그래서 네.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그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한 30%. 자, 근데 그게 70% 가면 난 얘기를 못 해. 네. 30% 배려를 해 주고 나의 감정을 한 70% 정도. 자, 그런데 정말 안 하는 사람들은 제로야. 아예 안 하잖아. 맞아요. 30%라고 한다라는 건 정말 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와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에 대한 감정 표현을 적절한 비율로 7대 3 정도로만 조절을 한다면 내 생각에 우리 보비 MC는 뭐 되게 멋진 리더가 또 되지 않을까. 네. 쌍쌍 고민 상담소. 네,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목동의 아이언맨 동철쌤, 요즘 알 수 없는 10대들 감정에 도움되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건강한 사춘기 잘 보내시고 네. 그리고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또 많은 또 청소년들 많이 듣고 계시다면 제가 뭐 큰 도움을 드렸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큰 도움을 내가 드렸다고? 하나만이라도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실천을 네. 해보신다면 아마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땡큐합니다. 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쌈쌈 고민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MC 최보비, MC 유빈, MC 손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PD 최보연, 작가 박한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채널 셔틀콕에서 영상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안녕! 안녕!